피부야, 관리하고 있어.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. 제 탕이 아니라, 어제 받은 걸, 그걸, 토대로 이제 제가 다시 새로 한 거예요. 물어봤거든요. 여긴 이렇게 길어야 돼요, 여긴 이렇게 해야 돼서, 그거를 알아와서 제가 혼자 했어요. 어깨니 갈수록 살 빠지는데 곧 잘리나요?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. 그래도 얘 너, 너 살도 빠지고 하니까 차라리 면허증 따서 언니 매니저로 취직해라. 내가 한 달에 300 월급 줄게. 그랬더니 또 그건 싫대. 돈맛이 들어가고. 또 돈맛도 들고 여기 언니들이 너무 좋아서 싫어요. 거짓말 하지 마요. 언니들 얼마나 매니저 하면은 여기 언니들 맨날 볼수 있는데? 싫어요. 언니들 같이 일할래. 정해요. 돈 때문에 언니들 때문이에요. 확실히 정해요. 언니들 때문에 매니저 맨날 더볼수 있어요. 맨날 어떻게 봐요? 출근하는 거 같지 오잖아. 아니 여기 같이 와야 되니까 나랑 항상 매니저는. 그러면은 매니저 할래요? 아니요. 돈 때문이 아니라면서요. 돈 때문입니다. 죄송해요. 겸손. 거짓말하면 안 돼요. 이거 뱀나와요. 그래 거짓말하면 안 돼요. 언니 코트 저 이거 코트 있잖아요. 캐시미어 코트인데 진짜 이게 예뻐요. 이제 그 보면 맞춤 제작한 거거든요. 이 이제 캐시미어 원단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걸 맞춤 제작하는 데서 맞춤이에요. 진짜 따뜻해요. 얇은데 따뜻하고 가볍고. 근데 만지면 그 일반 코트가 아니라 약간 진짜 고급진 느낌이 손끝에 느껴져야 돼요. 맞아요. 감성. 이거요. 사이즈 큰 사이즈예요. 큰 사이즈고 이 선물 받은 건데 요즘 이게 두 마리씩 있나 봐. 요즘에는 그죠? 이 려원이가 일본 갔다 오면서 사다 준 거예요. 직접 이제 나한테 선물 주려고 지가 이제 웨이팅까지 해서 직접 사온 거예요. 이쁘죠? 두 마리가 이건 짭이야 그럼? 짭은 아니겠지 뭐 설마 어머니가 이런 걸 짭을 사다 주겠어요? 왜 그래 예스님? 예스님 진짜 썩 나가는 얘기 좀 하지 마. 팔마 뭘 입어봤어야 알지. 뭘 입어봤어야 알지. 아이고 두 마리가 더 비싸대잖아. 아유 예스님 그래요. 빠른 사가 좋아요. 가다가다가는 이거 진짜 맞잖아요. 저희 언니 헤어진 지한달 됐는데 저 남자친구 문고리 앞에 언니가 좋아하던 베이커리빵 걸어두고 갔대요. 왜 이런 짓 했냐고 따져 물으니까 걱정돼서 그랬다 하고 이기적이라고 다시는 이렇게 다시는 말렸더니 그냥 입고 씹어버리네요. 언니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디지케님, 디지케님 얘긴 거 알아요. 무슨 언니 얘기예요? 지금 감정이입이 이빨이 됐는데 디지케님 얘기구만. 맞죠? 그러잖아 전부 다. 어머 제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. 제 아는 사람이 바람이 났는데 나는 언니가 지금 너무 바람이 나서 이렇게 해갖고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언니 얘기잖아요. 보다 아 그래요? 오케이 이건 뭐예요? 고춧가루예요. 고춧가루 좋아요. 센스 있네. 자 칼이요. 조심하세요. 네 여기 있습니다. 칼을 출 때는 어떻게 추면 좋냐면 칼 나를 잡고서. 이렇게 다시 해 볼까요? 제가 이제 어른으로서 가르쳐 네, 주겠습니다. 칼이요. 그냥. 그래요. 무서워요. 한번 씻어와야 돼요. 뭐 잔뜩 묻었는데. 뭐 그러냐? 좀 씻어와요. 네. 제가 먹을 음식인데 좀. 피카츄님께서 관상은 과학인데 점점점 왜 관상이 어떤데? 순간순간 표정이 너무 안 좋다고? 얘가? 진짜? 그럼 내가 저기 뭐 조심해야 돼요? 피카츄님? 나 너무 무서워요. 그럼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? 피카츄님. 씨발 진짜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좋아요. 오키씨. 네. 저 있잖아요. 네. 저 어떤 년이 너한테 있잖아요. 네. 관상은 과학이래요.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? 뭐라는데요? 네가 순간순간 표정이 너무 안 좋대요. 언제요? 몰라요? 너왜 유언비어 퍼뜨려? 누구야? 너 누구야? 여기 있어요. 어딨어? 피카츄. 야이 피카츄야 이씨. 어디 가요?